대박주식 시리즈 223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여러분은 이한 종목으로 인생 승부수를 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최소 1000% 이상 늘리실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왼쪽에 대박주식 시리즈 2016년도에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이 동시에 매수를 했던 이 종목의 수익률을 잘 지켜보시고요. 자, 이때 당시에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하면서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4, 5년이 지나가면 대한민국이 두 번째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질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때의 여러분들을 제가 설득하기 위해서 2016년도서부터 이 자료를 4년 동안 수익률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자료를 보시고요.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지금 현재 240탄 종목보다도 더큰 4배, 5배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만 223탄째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223탄입니다. 자, 왼쪽에 이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대한민국의 어느 주식 카페를 가더라도 카페 방장이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이렇게 공개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제 수익률을 보시고, 제가 이 자그마치 4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제가 이 자료를 왜 피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인내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 자료를 준비를 했는가, 여러분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 저를 만나시면은요, 여러분들의 재산이 10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저희 카페, 네이버 카페를 여러분들이 잘 주목을 하시고요.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23탄의 그 잠재 자산은요, 얼마인가? 영업이익이 뭐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이 회사는 이제 어려운 시기가 오게 되면, 대공황이 오게 되면 어느 종목이 또다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심지어는 적자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회사의 업력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 회사의 업력이 이 어려운 대공황의 시기를 잘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재무구조와 그다음에 기업의 업력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대박 인생이 터지는 거죠. 이 대박 주식 시리즈 이 종목 223탄은요, 현재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19,000원입니다. 19,000원. 자, 19,000원짜리가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7,0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래봐야 뭐세 토막밖에 안 빠진 거예요. 이 종목은요, 퍼가 작용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 6년 동안 12,000원에서 15,00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이번에 6,000원 가까이 주가가 빠졌어요. 자, 이 종목은요,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쉽게 이 10,000원대를 돌파를 못하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작전 세력이 강하게 끼어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제가 미리 발굴을 해드리면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대박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인생이요, 이런 기회가 쉽게 오지 않는다. 자, 이 종목은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7,000원을 깨고 얼마까지 내려가게 될 것인가? 저는 2,000원까지 주가가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원 이하로 빠진다 그러면 이건 뭐 여러분들 조상이 쇠복을 안겨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절대 손절을 칠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도 돈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7,000원에서 지금 거의 60% 이상 급등이 왔거든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지 삼성전자에 지금 정신을 빼앗길 때가 아닙니다. 자, 이 주식 이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대공황이 오게 되면 2,000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2,000원이면 저는 1차 매수를 저 또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매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자, 2,000원 이하로 빠지면 무조건 2,000원이죠, 1,000원. 1,000원까지 주가가 빠지면 2차 분할 매수 이렇게 전략을 짜고 손절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1,000원까지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요, 내 잠재 자산만 찾아 먹어도 기본적으로 1,000%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저는 만약에 이 종목이 1,000원까지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요, 15,000원까지 홀딩을 할 건데요. 그러면 1,500% 대박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선 사람을 잘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지인을 잘 만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 자,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큰 돈을 벌어봤던 사람, 그리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한테 많은 돈을 벌어주었던 사람,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연의 고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유튜브에서 이 더보기,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국민격 관성 후원 링크 주소가 나오는데요. 여기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자,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아, 제가 잠재자산을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요.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아까제 19,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9,000원. 자, 19,000원인데 이 잠재자산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잠재자산 알면 바닥을 알수 있고 꼭지 목표가를 알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전 종목 잠재자산 정보라고 하는 이런 카페를 만들어 놓고 2012년도서부터 새로운 경제 이론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이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자, 아까제 이제 이 링크 주소를 누르면은요, 멤버십 후원금 안내 제도라고 나오는데요. 이 후원금 안내 제도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고,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날 연6% 배당을, 고액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후원금을 내주시면 제가 거기에다가 선물을 또한 드립니다. 매달 18일날 연 6%의 배당금을 지불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후원금에 단 몇십 주라도 살수 있게끔 제가 후원금을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제2의 IMF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이 포스터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최고 고점에서 종합주가가 급락한 이 시황 분석. 자, 종합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는데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다시 주가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으면은요,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 2월 26일날 이 포스터를 잘 읽어보십시오. 최고 고점에서 이렇게 시황 분석을 내리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이 전저점 7,000원을 깨고 내려가면은요, 2,000원 이하로 빠질 수 있는데요.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회사의 업력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그리고 재무구조가 튼튼한 기업이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